remember those days, those L's. I couldn't sleep right n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 메이크업을 다 한 상태인데 머리만 안 말렸거든요. 헤어 영상을 찍어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마를 했어요. 파마를 해가지고 그 파마한 곳에서 미용실에서 알려주신 펌을 했을 때 좀 더 지속력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머리 말리는 방법. S컬이랑 C컬 이렇게 섞어서 한 펌이거든요.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 원래는 머리를 먼저 말리는데 이 영상 때문에 메이크업을 먼저 한 상태예요. 퍼펙트 세럼으로 한번 살짝만 물기 있는 상태에서 끝부분만 발라줄게요. 제가 파마를 하고 싶은데 머리가 많이 상해 있어가지고 이번에 머리 기를 때는 거의 고데기를 안 했어요. 제가 집에 이게 있어가지고 요즘에 요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JMW 에어제트 울트라 드라이기예요. 제가 사용한 지 좀 됐는데 좋은 이유가 우선 바람이 진짜 세거든요. 바람이 진짜 세고 BLDC 모터를 사용했다고 해요. 낮은 단계 로우, 하이, 터보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로우, 바람 세기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말리면 얼굴에 갑자기 막 열이 올라와서 얼굴이 열감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으로는 절대 못 말리거든요. 뜨거운 바람 하려면 여기 버튼을 눌러야 돼요. 우선 머리 말릴 때 전체적으로 뿌리부터 말려줘야지 머리 두피나 이런 것들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부터 이렇게 말려줄게요. 머리를 말릴 때 이 뿌리 부분에서 뿌리 볼륨을 조금 살리려면 뿌리 말릴 때 이쪽 머리는 이쪽으로 넘겨서 말리고 이쪽을 넘겨서 말리면 뿌리가 조금 더 살거든요. 뿌리를 말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머리는 그루프로 말아줄 건데 앞머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어모은 다음에 말아줄게요. 밑에서 위로 해야지 이 앞머리가 더 뿌리가 이렇게 볼륨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열을 잡아줍니다. 머리를 본격적으로 드라이를 해줄 건데요. 살짝 지금 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열펌을 했어요, 여러분. 열펌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방향, 말려주는 방향을 뒤에서 앞으로 꼬아줄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꼬아줄 건데 드라이기 방향은 뒤에 있어야지 이게 앞으로 쏠리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서 머리를 꼬아주면서 올려주면 이렇게 똥머리처럼 돼요. 이때 살짝 드라이기를 이때 살짝 열을 쐬어주고 요거를 조금 더 열을 유지해놓고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컬이 잘 살아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안 된 부분이라 여기 살짝 지지직거리잖아요. 그에 반면에서 여기는 아까보다 살짝 좀 더 탱글탱글하게 연출된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똑같이 뒤에서 앞으로 꼬아주되 드라이기의 방향은 뒤에. 뒤에서 앞으로 할 때 손이 계속 머리를 타고 내려와서 이 마지막 꼬랑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끝까지 해줘야 컬이 훨씬 더 예쁘게 살아요.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전체적으로 컬이 딱 이렇게 살아있어요. 로우, 하이, 터보로 이렇게 세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를 조절해서 말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예쁘게. 그리고 저는 약간 레이어드 컷을 해놓은 상태라서 여기는 살짝 짧고 여기는 길고 이렇게 컬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앞쪽.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뒤에서 앞으로 꼬아주되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 앞쪽을 담당하는 머리 요 정도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말려줄 거예요.
이번에는 앞에서 뒤로. 드라이기 방향은 이번에 또 반대로 앞에서 말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얼굴형을 가려줘야지 예쁜데 이걸 앞으로 다 쏟아버리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그래서 로우 정도로. 이쪽도 계속 동그랗게 말아준 다음에 한 번에 빼주면 이렇게 쭉 뻗어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살짝 이쪽이 더 컬이 생기면서 바깥쪽으로 한 번 더 컬이 잡히거든요. 꼬아준 머리는 스르륵 놔주면서 이렇게 털듯이 풀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머리가 맑게 별로 없어가지고 한쪽으로 하면 뭔가 자꾸 빠져요. 그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말아주다가 이렇게 두 개로 말아도 되더라고요. 이 앞머리까지 한 번 더 해줄게요. 한번 잡아주고 풀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앞머리만 타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눌러줘요. 한 번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머리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픽스 볼륨 스프레이라고 해서 볼륨 살려주는 건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처음 픽스 볼륨 스프레이 해주고 그냥 이렇게 올려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조금 더 볼륨이 살아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막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볼륨이 이렇게 딱 눌리잖아요. 그런 걸 좀 덜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고데기보다 열 보호도 할 수 있고 원적외선이랑 음이온까지 있어서 머릿결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고 꼬임 방지가 있어서 머리할 때 되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고데기 한 것처럼 내추럴하게 C컬하고 S컬이 섞인 이렇게 하면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드라이기 방법 맞췄어요. 고데기 말고 드라이기로 스타일링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 sun is so cloudy. I wake up good, you're so grouchy. Please get from around me.